봐보실게요. 내리면서 어깨가 열리죠. 내리면서 이 상태 어깨가 열립니다. 이렇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돌리셔야지 멀리 보셔야 돼요. 땅이 아니라 멀리 보면서 이렇게 해주시겠고요. 자, 이제 제가 선두주의 할 겁니다. 선두주의 코스 따라서 진행해 주시고 안전거리 확보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동과 시 어깨 따라서 드릴게요. 180도 코너 쪽에서 저 끝에 쪽과 탈출하는 그 지점에서 손가락을 이렇게 막 가리키고 있을 겁니다. 여기 보세요 막 하시고 계실 거예요. 그러면 어떤 거냐, 내가 고개를 돌려서 가리키는 방향, 강사님이 가리키는 방향을 끝까지 보셔서 안쪽으로 말려드는 느낌을 받으셔야 됩니다. 그래서 시선 안쪽까지 말려드리시는 거 계속 안쪽을 보시면서
잘 들어왔다. 안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바이크 안쪽으로 밀려들었다. 그러면 고개를 이렇게 치면서 반대쪽을 보라고 하실 거예요. 이 타이밍 맞게서 고개 이상 돌리시면서 하실 거고요. 항상 시선을 바깥쪽이 아니라 저 180도에서 안쪽 끝까지 보시면서 계속 쭉 보시면서 한번 코스를 진행해 보실 겁니다. 그렇게 하시면서도 가장 항상 셀프 스티어링, 하체 꽉 잡고 팔에 힘 빼는 거 계속적으로 신경 쓰시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코스가 바뀌었기 때문에 워밍업 네 바퀴 하면서 코스 충분히 익혀주시고 저 따라오시면 됩니다. 실험 것이 오케이 다 해주세요. 안내받고 한 번씩 출발하겠습니다. 한 번씩. 출발하겠습니다. 근데 네, 탈만해요. 아 그래요? 아 이게 스트리 확 감기는데 이거? 아 그래요? 다른 거는 너무 민감한데 우리 탄 거보다 되게 민감해요. 아 그래요? 해보세요. 아씨 겁나네. 이북 땅 좀 붙어봐요. 스트릴까봐 이렇게 50만 원이겠는데 뭐 똑같아요. 잠깐만요.
수고하셨습니다.